누누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자, 우리 돼지. 응? 우리 돼지. 네? 찹쌀 등심 탕수육 나왔습니다. 아우, 가격 한번 보시고요. 500g이에요. 아니, 한돈 등심인데 요 가격입니다. 너무 그리고 괜찮은데? 탕수육도 안에 이따 소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. 저 진짜 야채 들어가 있고 파인애플도 들어가 있는데 6,100원.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더 떨어져요. 그렇죠. 정기 구독으로 들어오시면 35% 맞아요. 할인까지 만나보시는데 네. 한번 하시고 끊으셔도 괜찮으시거든요. 당연하죠. 무조건 정기 구독으로 들어오시는 게 이득입니다. 정통 제대로 된 아 그러니까 중국집에서 시킨 거 아닙니까? 아우 네. 이거 보세요. 그리고 일단 딱 한 입 크기야. 너무 크지도 않고 네. 그렇다고 고기의 쫄깃거림을 느낄 수 없이 너무 작지도 않고 네. 소스 한번 부어볼까요? 소스 부어. 한번 붓자. 여기 보면 오이, 당근, 파인애플, 양파. 아우 뭔가 근데 딱 봐도 탕수육이 고급죠. 근데 푸짐하죠. 이거 소스 퀄리티 진짜 저도 깜짝 놀란 오우, 게 향 좋다. 당근, 네. 오이, 파인애플. 아니 이게 저기에 들어있을 일이냐고. 그러니까. 세상에나. 오늘 그러면 먹어봐야겠다. 한번 드셔보세요. 당근을 같이 집어서. 역시. 난 또 두 개를 집었지 뭐. 어우 정말. 먹어볼게요. 아 근데 이게 뭐 그거예요. 뭐 부먹이에요, 찍먹이에요? 아 저는 사실 부먹 찍먹 고민할 시간이 한 입이라도 더 먹는 사람이라. 배운 사람. 배운 사람. 난 찍먹이거든. 약간 바삭함도 느끼고. 소스 맛도 느끼고 싶거든요. 아 찍먹 파셔요? 근데 그렇구나. 제가 시중에서 파는 사실 이런 거 많이 먹어봤거든요. 네. 근데 소스가 너무 다르다. 소스 너무 다르죠. 일단은 진짜 저는, 되게 좋은 중국집에서 딱 이렇게.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. 저는 이렇게 해서 사실 찍먹파이신 분들이 찍먹이신 이유가 그 소스 바삭거리는 것 때문에 그 식감 느끼고 싶어서 찍먹하시잖아요. 울지 마세요. 왜냐면 뿌리고 바로 먹으면 그것도 그럼 부찍먹인가요? 부찍먹? 이렇게 소스를 더 찍어 먹고 싶네 나는. 그쵸? 이게 가격이 지금 6,100원이에요 이게 파인애플 크기가 이렇게 커요. 세상에 멀리서 보는데도 이렇게 잡힐 만큼 파인애플 이렇게 크고요. 파인애플이랑 또 같이 먹어야지. 그럼 또 소화가 잘 돼. 모짜라 자 고기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고 파인애플 크기 한번 다시 보실게요. 와 이게 들어 있다니까요. 이게 저희가 넣은 거 아니에요. 이제 집에서 중국식 시킬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. 그냥 전기배송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맞아. 그리고 짜장면 뭐 짬뽕 같은 거만 시키고 요 얼마 안 하잖아요 지금 탕수육은. 아 그럼요. 아 그러면은 짜장면도 맛있어 있지. 아 그러니까 맛있네. 매우 맛있지. 내가 먹었지. 맞네. 그거 전기배송 했지. 나 이거 하나만 해서 내가 안에 고기의 양을 좀 보여드리고. 좋아요. 한번 요거 좀 보실래요? 이게 왜냐면 제가 단면을 보셔야 돼요. 이게 탕수육. 보통은 아니 이걸 봐야 돼. 이거 보세요. 으아. 이게 보통은 고기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. 그 배신감 어쩔 거예요. 보세요. 딱 했을 때 고기 없는 경우. 어머 이거 다 이거 봐봐. 나 지금 잘하고 있나 모르겠네. 이거 봐. 어머. 이게 지금 아주 얇은 피로 감싸져가지고. 네. 이러니 맛있을 수밖에 없죠. 막 여기에서 막 10분의 1만 고기 들어있고 어떤 데는 비어있고 이게 아니라 네. 고기 자체가 완전히 실하다니까. 고기가 이것도 심지어 무황생제 우리 돼지 한돈이에요. 네. 등심이고요. 등심의 그 튀김이 찹쌀, 네. 그 쫀득거림과 쫄깃거림이 같이 만났을 때 조화는 일단 고기 자체가 너무너무 맛있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. 소스는 또 말해 뭐예요, 소스가 그 되게 그 너무 새큼해도 사실 탕수육 안 같고요. 네. 너무 달짝지근해도 또 맛없거든요. 근데 딱 그 중간을 잘 맞춘 느낌이랄까? 네. 나도 한번 더 먹어야지. 너무 옆에서 맛있죠. 빨리 먹어요. 오케이. 괜찮아. 난 그냥 가져다 먹을 건데. 나도 파인애플.